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빌기 쓰는 예배 사역자 장종택 목사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아, 저는 방송하고 난 이후로 한주한주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좋단 말이죠. 여러분 계속 만나니까.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된 지 이제 3주째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온 힘을 모아서 날아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사역자들 계속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성함이요 조요게벳이라고 아시 들어보셨나요? 네, 몇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와서 전국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원곡을 불렀던 우리 조찬미 자매님을 나오셨거든요.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 미니 콘서트를 좀할 겁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시고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채팅방에서 박수로 짝짝짝 하시면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 사역자 조찬미입니다. 처음으로 두 곡을 함께 먼저 나눴는데요. 요즘에 정말 조금 지쳐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지쳐가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첫 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나눴고요. 또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기를 좀
평소 제가 하는 분위기와 다르게 상큼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아버지의 영향으로 노래하는 일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런데 제가 운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태권도라는 운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운동으로 입시를 준비할지 아니면 노래로 입시를 준비할지 좀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찬양 사역의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제 노력과 제 의지와 이런 열심으로 그동안 노래를 해왔고 그 결과 이렇게 찬양 사역의 길을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니 어느 순간 제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가는 이 길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나 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고 금방 포기할 수도 있는 성향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의 모습을 아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저의 고백이 담긴 찬양, 주가 하셨다라는 찬양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 되돌아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 참 많은 걸 했다 생각했는데 모두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지나온 나의 삶 되돌아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 참 많은 걸 했다 생각했는데 모두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쉼 없이 달리고 지쳐 쓰러지고 때론 뜨거운 가슴 불태우며 내 작은 그릇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느낄 때 말하고 싶어요. 모두 당신께서 하신 일이래요. 오직 주님만 영광의 주님 당신만 드러나길 원해요. 쉼없이 달리고 지쳐 쓰러지고 때론 뜨거운 가슴
불태우며 내 작은 그릇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느낄 때 주가 하셨다 말하고 싶어요. 모두 당신께서 하시니래요. 오직 주님만 영광의 주님 당신만 드러나길 원해요. 주가 하셨다 말하고 싶어요. 모두 당신께서 하시니래요. 오직 주님만 영광의 주님 당신만 드러나길 원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앞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평소에 뭐 이렇게 지병이 있으셨거나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하루를 이렇게 마감. 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하루에 이렇게 삶을 잘 이렇게 사시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씻고 저한테 이제 잘 자라고 인사하시고는 다음 날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제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시면서 저와 제 남동생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키워나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는 그 누구도 저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 하나 언급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엄마랑 이렇게 도란도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엄마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 근데 문득 엄마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기도하는 거. 기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 다른 것들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엄마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어머니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그렇게 교회에 들리셔서 저희를 밤마다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저에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어려운 미션과 같은 곡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머리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가 당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기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루어졌을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서 늘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 모습이 싹 지나가면서
아,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가사 하나하나가 엄마가 나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셨을 제목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이 곡이 저에게 새롭게 다시 재해석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고 모두가 지쳐간다라고 말하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지금은 너무 높은 산이 눈앞에 턱하니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두렵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지만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 그냥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새록새록 우리 안에 샘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또늘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입술로 늘 고백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방금 전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입술로 고백했던 그 입술이 불평을 하고 있는 순간을 마주하는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입술로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눌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요즘에 뭔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저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때로는 저의 생각,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렇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요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에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심을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될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런 생각과 마음과 달리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모두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펼쳐야 할까?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라는 찬양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정말 쉬운 가사말들로 나열되어 있는 가사들인데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삶을 살아내다 보면 이 쉬운 가사말 하나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 실천해 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정말 이러한 모습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교회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찬양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과 어떠한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만큼은 꼭 반드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꼭 찬양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평소에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한번 저를 이렇게 쫙 깊게 들여다봤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 또 가족들과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사역을 나갔을 때, 또 저희 팀원들하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모습들,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항상 좋은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울 때도 많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제 안에 너무 더러움도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저를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고 제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좌절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늘 제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마저도 바로 옆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숨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찬양 사역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제가 하나님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나? 그리고 살아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싶다 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던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참여자면 우리 얼마만에 만나는 거죠? 지난 우리 스튜디오 작업할 때 네. 그때인가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제가 임승규 형제 녹음할 작업할 때도 한번 내가 찾아갔고 네. 두 달 됐나요? 한 달?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짧게 만나서 그렇죠.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조참의 자매님의 고백과 찬양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더라고요. 아 저는요 이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 이게 사회자인 내가 민폐구나. 그냥 계속 그냥 한두 시간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네. 질문도 있었어요.
노혜룡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역이 사실은 많이 이제 취소가 되고, 그쵸. 예, 특별히 순회 사역자들한테 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시는지 그냥 고난을 묻는 거죠. 네. 네. 어떠세요? 정말 많은 변화가 네. 요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찬양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은 혼자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찬양을 나눴지만 저는 이제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팀원들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유튜브라는 그 채널을 우리가 이용해야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좋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선정해서 일명 커버라고 하죠. 그렇죠. 남의 네. 노래를 네. 부르는 예. 불러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좀 조금이나마 저희가 찬양을 멈추지 않고 네.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도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또 개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영상 예배를 좀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감사하게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마다. 그렇지 못하는 뭐 평일 예배 같은 경우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좀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고자 방에서 혼자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모두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그렇게 돼야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늘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끄시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허락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했을까? 예. 네. 그런 이제 반성이 드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회중 예배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것을 이제 예배로 생각을 그 한정적인 예배로 생각하고 그 외의 삶은 사실 이렇게 뭐 참미자매님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인 예배가 드려진 개인 예배를 드린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태를 주셨다면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네. 이런 개인 예배가 이제 시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과연 지금 현 상황이 주일날 예배가지 않는 것 이것밖에 변화가 없을까? 반대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네. 우리 개인 예배가 네.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예배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뭐가 건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보면서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교회 가지 못하는 것 빼고 네. 과연 바뀌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 반성을 많이 했죠. 네. 저도 골방 예배, 개인 예배를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창했던 사람인데 돌아보니 저도 많이 그것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개인 예배에 주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이제 코로나가 네. 이렇게 예배의 형태도 많이 바뀌게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의지만 있다면 네. 요즘은 혼자 골방 예배를 이전보다 훨씬 깊이 있게
그리고 훨씬 그렇죠. 더 좋은 장점이 네, 되죠. 그렇죠?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박정현 님이 이제 우리의 말에 공감을 한다. 그렇죠? 네. 공감의 그리고 깨달음의 가치는요. 행동에 옮겼을 때 가치가 그쵸. 드러나니까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개인 예배가 좀 늘어나는 주님 네.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또 아까 우리 김하정 님께서 또 훈련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냐고. 왜냐하면 우리 그 참미자매 얼굴이 아주 앳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벌써 사역한 지가 제법 됐죠. 네, 저는 20살에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워십팀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팀으로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한 3, 4년 정도 훈련 받으면서 사역을 해오다가 지금 요괴뱃의 노래를 작곡하신 연평하 선생님하고 23세 만남이 있었죠. 와, 작곡가와 그래요? 대학생 그러면 신분으로. 평안 형제님이랑도 좀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쵸. 벌써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23 때 이제 다른 앨범을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 뵀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후로 이렇게 이어져 오던 행보들이 지금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부터 사역을 해왔고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오래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괴뱃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와서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뭐랄까 시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신 거죠. 네, 그랬던 것 힘들었죠, 이전에 같아요. 많이. 그럼요. 많이 울기도 하고요. 저는 하나님께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저의 급급한 마음과 달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막 엄청 때를 썼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찬양사역의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갈수 있게 좀 이렇게 수월하게 갈수 있게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저는 찬양할 곳이 없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만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의 기도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쵸. 그 하나님은 감동은 이렇게 탁 빨리 주시는데 네. 그 이루시는 일은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죠.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큰 축복,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뭐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도 힘들어, 그쵸?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뜻대로 돼버리면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까? 아까 그쵸. 노래했을 때 주가 하셨다? 그 네. 노래 들으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추구하셨다지만 삶은 그쵸. 우리가 내가 그래도 재능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가 크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알게 모르게 진짜 제가 영광을 취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되돌아보면 항상 입술로는 주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았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쵸.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또 반복되어지고. 그죠. 아, 저도 이번에 이제 정말 작심하고 앨범을 만들었는데 네. 코로나 같은 식으로 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겸손케 만드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점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노래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앨범이 없을 때 네.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가 만든 노래를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집회 끝나면 그 노래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 그 노래가 어디 어느 앨범에 있냐? 네. 그러니까 저는 앨범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드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노래들을 원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랬는데 일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그 다윗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 왕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너무너무 이렇게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 했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짓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막 기도를 했겠죠. 그죠? 근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그 성전을 그냥 다윗에게 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짓는다더라. 와, 다윗 드디어 성전을 짓는다더라. 그러면 그 영광이 다윗이 한다더라. 그때 그걸 제가 묵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앨범을 만들면 와, 장용택 그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 드디어 앨범을 만든다더라.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때도 뭐 지금도 뭐 여전히 배워가는 사람이지만 그때도 뭐 성품이 자식이 자랑 잘하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템포를 죽여주셨구나. 그때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그 일부러는 우리가 포장을 잘해서 하나님이 하셨다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 덩어리 나를 아셨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너 그렇게 하다가 네가 내 영광을 가져가며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나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데 나는 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배려가 있었구나. 네. 그때 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공감돼요. 그렇죠. 우리가 늘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여기 보면 누나 너무 이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인정. 아이고, 어떡해. 예. 우리가 아까 교회라는 노래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집회 가면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세요. 특히 엔딩곡으로 교회라는 노래를 그것도 11시 예배. 부르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교회에 담겨져 있는 가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 아닐까요? 어떠세요? 저도 교회라는 찬양을 굉장히 제 스스로도 좋아하기도 하고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 곡도 이제 연평한 작곡가님, 네. 이제 형제님이 네, 남매 아니죠? 네, 남매는 아닙니다. 이렇게 작곡을 하실 때, 네. 사실 형 연평한 형제님은 본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처음에 이 곡을 쓰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교회로 그러한 마음 하나하나가 담긴 가사여서 그런지 처음에 첫 줄을 쓰시고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곡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오래 걸렸네 진짜. 네.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알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곡을 쓰는 게 어려워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를 쓰기까지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쉽지 않았겠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부르면서 가사말들을 보면 굉장히 쉬운 가사들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코 어렵게 짓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쉬운 문장들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곡을 쓰셨는지 알겠다. 또 그러한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마음, 그 작곡가의 그 마음이 성도님들에게도 좀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 가사가 참 성경적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가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가 되더라고요. 왜 이런 멋진 가사대로 안 될까? 네. 그것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교회론적인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족이 아니라 조직이 되어버렸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셋 딸의 아빠고 아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우리 집에서 왕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에서는 머슴이고요. 네. 노예고 뭐 그래요. 어제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 병기가 이제 우리 둘째가 온유가 얘가 이렇게 화장실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요. 돌돌 말아서 특히 이제 쓰고 나 이게 막힌 거예요. 아이고 막혔는데 이 정보를 가족원들에게 안 알려준 거죠. 셋째가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네. 들어와서 이제 볼일을 본 거죠. 근데 눌렀는데 안 내려가고 물이 확 올라서 어떻게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어요. 아이고.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노비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무도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끔찍한 상황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꼈는데 냄새가 다 들어와요. 이 코로나도 막는다는 그 마스크가 그 냄새를 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향수를 네. 막 뿌렸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 장면을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네. 꼈어요. 계단 형체가 흐리다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아빠의 위치는 뒤치작거리하는 그러니까 뭐 해결사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조직이 아니니까 조직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새 교회는 뭐 이 말은 죄송하지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뭐 이렇게 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서 우리가 꼭 회사에 가서 오래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승진하는 것처럼 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네. 어떠세요? 저는요, 제가 오늘 그 하나 사진을 캡처했는데 그 제가 그 목사 고시실 때 나온 문제예요. 초대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은 1번 성령 충만한 사람. 2번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3번 지혜로운 사람 4번 봉사를 잘하는 사람 답이 무엇이겠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일곱 집사로 택할 때 맞지 않는 것 1번 성령 충만 네. 2번 지혜로운 자 3번 칭찬받는 자 4번 봉사 잘하는 자.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채팅으로 한번 답이 뭘까 한번 써봐 주세요. 우리 참여자면 뭘까요, 답이? 저는 네. 칭찬받는 자가
정답이지 않을까. 정답은 뭐냐면요. 틀렸나 보다. 봉사 잘하는 자. 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성경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구제와 이제 돌아본 행정 같은 건 집사를 뽑자 했을 네. 때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격 조건이 돼 있거든요. 이제 봉사 잘하는 자는 없어요. 아. 그런데 현대교회가 봉사 잘하는 자가 그렇죠. 으뜸으로 으뜸으로 치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봉사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누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간과할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런 말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또 당연히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따라올 거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익숙한 전통처럼 그렇죠. 내려오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목격했어요. 이렇게 장로를 뽑을 때, 권사를 뽑을 때 결국엔 뽑히지 않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모습일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직분이 뭔가 타이틀을 따는 그렇죠. 것처럼 예, 예.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아까 노래 부르실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만 보더라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오히려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노래도 분명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평안 형제가 정말 고민했다는 것이 아, 왜 성경처럼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또 불려지는 이유도 마땅히 되어 있는 것보다 되어야지.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노래가 영향력을 미쳐서 그 교회가 그리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여자매님은 사실 앨범을 처음 시작했다가 한번 이제 우리 말로는 뭐 엎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10년 엎은 지가 10년 되던 해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9년. 9년이요? 네.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저의 이름으로 첫 앨범이 나올 수 있는 순간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조금 준비할 수 있나 보다. 뭔가 나도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앨범이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1년의 기다림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규 1집이 발매되는 시점이 딱 1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찬미 자매님이 요괴뱃의 노래로 확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면 찬미 자매님의 개인 앨범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연평안 형제의 앨범에 네. 수록되어 있었잖아요. 피처링으로 네.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개인 1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찬미 1집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찬미 자매님의 앨범에 요괴뱃의 노래와 같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저는 이 노래가 네. 요괴뱃의 노래와 참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들어왔 요람이 방향치가 그쵸. 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근데 방주도 그쵸. 키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아, 소름 돋지 않아요? 아,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곡은 누가 지었죠?
만들었죠. 그 곡도 연평한 선생님이 작곡하셨는데요. 어떠세요? 그 노래 부를 때랑 요게벳의 노래를 부를 때랑 느낌은? 사실 요게벳은 저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이제 간증이 있는 곡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성은 그쵸. 흘러가지 못한다는 게 이제 두 곡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그런 믿음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신뢰함과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한참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밖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그 믿음이 어떠할까 정말 이러한 생각을 늘 하면서 부르게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벳도 노아도 정말 어떠한 믿음이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그 정말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 딱 닥치면 본능이 나오듯이 그렇죠, 맞죠. 본성이 나오듯이 맞아요. 그게 진짜 모습일 텐데 그러한 위급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늘 하면서 이 묵상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이때가 저한테 그런 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지금 방향을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 언컨택트라 그러고 그죠. 이제 비대면. 사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달력을 많이 이제 의지를 했더라고요. 달력. 달력에 왜냐하면 그게 사역 스케줄이 있거든요. 아. 네. 아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사역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교회 사정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상식을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두 주 전에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아니 좀 더 일찍 우리한테 나한테 알려줬으면. 그날 다른 교회가 이 날짜를 원했었는데 그런 이제 그러면 이제 솔직히 속에서 물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이런 이제 잘 다스리게 되죠 사실은 네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쵸. 아직도 변하지 못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요 지난주 주일날 집회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틀 전에 취소가 되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틀 전에 취소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달력은 사라졌어요. 저한테 이제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의지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어쨌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취소를 해도 It's okay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나도 못 보았던 내 어떤 뭐랄까 이 정도 내가 이제 사역을 해왔으니까라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내 나름대로의 뭐 생겨졌나 봐요. 그걸 이제 하나의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미자매님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노래를 또 예의잖아요. 또 오늘 게스트로 오신다는데 한 번 더 듣고 와줘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뭐 많은 걸 뺏어간다 그러지만 저는 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그게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반성을 계속하는 일들이 네. 요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꼭 이 코로나가 네.
정말 부정적인 시선으로 하염없이 바라본다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는 존재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꿔본다면 크리스천들에게는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그리고 다시 그렇죠.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진짜 그거 뭐 사역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아까 노래할 때그 흔들리지 않는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노래였는지 아까 들었는데 네.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고백하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선택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내 유익과 손해의 그 갈림길에 섰을 때는 네, 본성이 그쵸. 일어나고 흔들리고 그래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택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 들었었어요. 네. 나 괜히 오늘 방송이 참미자매님께 막 설교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 좋은데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참미자매님을 좀더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네. 흔들릴 적이 많이 없뭐 없었나요? 살면서?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는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살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찬양 사역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그때는 그냥 젊은 패기로 뭐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주시겠지. 그냥 정말 그거 하나로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해한해 거듭할수록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현실적인 고민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을 사니까 발을 짚고 네, 사니까. 지금 아직 저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고, 뭔가 계산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찬양 사역의 일을 해오다가 올해 이제 딱 작정하고, 제가 딱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사이게 전념하겠다. 찬양 사역에 전념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 보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네. 올지도 몰랐고, 또이 시기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현실을 마주할 때면 저도 모르게 자꾸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고백한 것을 지켜내는 네. 그렇죠.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면 해볼 만하지 네. 않겠어요? 그쵸. 이 시기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찬미자매가 불렀던 노래가 날마다 숨 숨 쉬는 쉬는 순간마다. 순간마다 그죠 그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날마다 숨 쉬는 순간 하나님 나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는 그렇게 되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날 기억해. 이게 이것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신앙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쵸, 예. 그쵸. 확실히 좀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시점이 그렇죠. 다르다고 예, 해야 그렇죠. 될까요? 예.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제가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노래 보면 나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부르죠? 차이가 나네. 작은 신음에도 작은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정말 허긋거리는 이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 신음조차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도 다 듣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야, 너 이번 주 예배 때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 나한테? 그런데 왜그 약속 안 지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히 스트레스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본성은 자연스러운 것은 죄를 누리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에도 그런 거거든요. 그 책이 그렇잖아요. 그 괜히 주님 있으면 나쁜 짓 못해. 불편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내 곁에 있으시면서도 나쁜 짓할 때는 잊지 마세요. 내가 편하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우리가 먼저 그 노래에 책임을 좀 지는 네.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네. 하게 되고요. 아까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 어떠세요? 저는 노래 부를 때마다 두려움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든 노래, 부른 노래에 대해서 나는 과연 살아갈까? 어떠십니까? 저도 정말 부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두려움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사실 그냥 찬양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앞에 서 있는 저와 앉아 계시는 성도님과 무슨 차이일까? 신앙의 깊이가 저보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훨씬 깊으실 수도 그럴 수 맞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단지 찬양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 나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멘트 하나하나, 또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대로 살아내고 있나? 나는 이 곡을 부를 자격이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한때는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이런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그렇게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밖엔 답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 만약에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 그렇게 살아내려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낸다면 언젠가는 이런 고민에서 조금은 자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해 보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어려워요. 두려우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커피를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집회가 캔슬돼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갔거든요. 식사 잘 하고 커피를 이제 마시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프트콘을 하나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계산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가족한테 아내한테 딸에게 그 가지고 나와라. 여기 앞에 있으면 제가 밑에 주차장서 이제 차를 갖고 나오겠다.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우리 둘째 온유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커피 숙잔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돈을 낸 것보다 한 잔을 더 주신 거예요. 오. 예, 저는 기프트콘을 드리면서 돈을 좀 제하여 달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아, 이해되시죠? 두 잔을 시켰는데 근데 이분이 계산을 잘못해서 세 잔을 주신 거야. 아이고. 근데 이제 바로 갔으면 저도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막내가 또 이렇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덥고 그런데 제 마음에 정직함, 내 양심, 그래서 제가 돈을 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바쁜데도 제가 오시라 그래서 계산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냈죠. 내니까 이분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맞게 했는데 내가 돈을 더 주니까 아니, 당황스러운 거죠. 아마 이분은 그랬겠죠. 이 무슨 사람이야 이거. 차라리 계산이 이렇게 됐다면 그냥 득템해서 가져가면 될 텐데 왜 또 와서 돈을 내지? 근데 제가 그걸 낸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게 살자라고 저는 이미 고백했었고 네. 그리고 내 양심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헷갈려서 모를 수 있지만 제 양심이 알기 때문에 해서 했고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과 예배에 이 끊어짐을 만들어요. 아. 예, 그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내 양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제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뭘 그렇게 그것까지 그렇게 하시냐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양심을 살아나게 만드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는 너랑 오늘 예배 때 만나고 싶은데 너 만약 그러면 내가 널 못 만나.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죠. 네. 그 양심이 살게 만드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 영이 즐겁고요. 영이 살잖아요. 어떤 일이 부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면 힘든 상황과 부정적인 환경이 눈이 바뀌어서 영의 눈이 바뀌어서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것이 범사가 잘되게 만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늘 도전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살면서 그죠. 맞아요. 끊임없이 테스트가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일이 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아, 예, 예, 예. 네. 구체적인 이런 일화는 제가 지금 생각이 빨리 안 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네. 아, 우리 소나무님이 두 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제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강금숙 목사님 저 광령 전남 광령에 계신데 정직함. 사실은 이 예배 일기라는 프로그램이 네. 우리가 새로운 앨범이 나왔고 우리를 뭐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네. 그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솔직한 이야기. 그 우리 일기 때 일기 쓸 때 그러잖아요. 그쵸. 누가 본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 딸도 자기 뭐 노트를 보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자애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예배일기라는 것이 그 솔직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허물 맞는데 허물을 드러내면 해서 격려 받으시라고요. 지금 같이 걸어가기 네.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지금 벌써 저희가 함께 사역한 지가 6년째더라고요.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올 수 있었는지 참 네. 저희도 너무
되게 놀라웠는데 비결이 뭐 같아요? 우선 좋은 리더를 만난 것 같고요. 예,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찬미자매를 노래는 알지만 찬미자매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찬미자매님은 그세 명의 네. 팀원들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으로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참 이게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그죠? 근데 각각 색깔이 다른 분들이 6년 동안 함께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일로 마치려 하느냐? 처음에는 좋은 마음,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쵸.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인지라 자기 계산이 생겨서 이제 인간의 계산대로 하면 깨어지는 많은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비결이라고 이렇게 하자니 너무 거창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 안에 요게벳의 노래를 작곡하신 연평한 현재님하고 또 저와 또 보컬리스트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임성규 형제라고. 그분은 그 외모로 뽑은 것 같은데 노래 그쵸, 잘하시죠? 그쵸. 외모로 뽑은 막내이기도 한데요. 네. 정말 우스갯소리로 외모로 뽑았다고 하지만 그 친구의 성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찬양에 대한 그런 간절함 이런 걸다 저희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정말 사역을 하고 함께 걸어온 지가 6년째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그 리더 근데 또 저희 리더인 연평한 선생님이 또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스타일은 또 아니세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갔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비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이렇게 긴 세월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할수 있었던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차근 이렇게 걸어온 걸음들이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근데 사실 비결이라고 하기에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따라 저희가 그냥 묵묵히 걸어온 게 오케이. 그러면 아닐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목사들이 만나면 제일 힘든 게 영적 삶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쵸, 그쵸. 굳이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목사님들이 큐티했던 거를 목사님들 거를 막스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와 비슷하게 사역자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음원 관리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본질보다도 그 본질 사고 있는 그런 비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야기를 또 편하게 하는데 우리 그세 명의 그 동역자들이 모이면 공동체죠. 이런 어떤 영적 나눔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모였을 때 네. 사는 곳이 다 다르고 삶이 또다 다르고 또 가정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자주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함께 해야 하는 순간만큼은 좀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양면을 다 저희는 좀 얘기를 이제는 좀 솔직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이제 관계가 형성되기 네. 전까지는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누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같이 해오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또그 안에 그런 교제들이 쌓여가면서 지금은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하게 되고, 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우리 채팅창에 보니까
좋은 리더와 임소영님이 네. 제가 아는 임소영님 맞나요? 집사님? 임소영 집사님?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좋은 리더와 팀원들 만난 것이 찬미 사역자님의 복이네요. 네, 정말 맞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간증 그 찬양 콘서트 하면서 간증했듯이 네. 저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도 다 아시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주변에 이렇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월등하신 분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들 중에 으뜸을 꼽으라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게 제 삶의 가장 큰 복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만남의 축복. 그렇죠.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 네. 그리고 더 깊게 만드는 것. 이 정직한 요력들이 네.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김정복님은 13년간 아까 보니까 네. 그 미용실에서 미용실 원장님과 함께 일한 지가 13년 됐네요. 와.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개입하신 사역자들도 쉽지가 않은데 네. 13년. 그렇죠. 13년간. 야, 김정복 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와우.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또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자꾸 보니까 아까 노래들이 다 같이 걸어가기에 앨범에 있는 노래를 하셨죠. 그렇죠. 앞에 거의. 날마다 그죠? 그건 원래 있던 노래고 그죠? 낮에는처럼 밤에는처럼 외에는 다 네. 나는 아쉬운 게 찬미잠 1집에 있는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사랑엔 있었어요. 어떤 거요? 주가하셨다. 아, 그 1집 있고 맞구나. 네. 그리고 저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예예예. 예. 나는 그 노래가 듣고 싶었던 이유가 사랑을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쵸.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1, 2년 헤어지는 분이 많으세요. 그 사랑이 식었단 말인가 하는 이제 오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 사랑은 무엇이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고 보니까 뭐냐면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죽는 게 쉬우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네. 가사가 어떤지 한번 예,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네.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봐요. 제가 가사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거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허. 네. 야, 여기 엄청난 내용들이 있네요. 그죠? 네, 다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있죠. 잘하지 못하는 거. 맞아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그죠? 못하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네.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위주에 그 사람이 이제 희생되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사랑이 식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네. 그걸 말하기를 그렇죠. 아까 보면 노력하고 그렇죠. 게으르지 말고 저는 참 그 가사가 참 좋으네요. 네. 예,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그
저 참미자매님은 게으름이요 죄악인 줄 아세요? 죄악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맞아요. 예. 네, 진짜 게으르면요.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기도 싫어지고. 그게 초대 전성에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홍대에 이제 어떤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문화의 아이콘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자동문이 늘 하루 종일 그 열렸다 닫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밤이 되면 셔터를 닫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열리고 닫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주함을 성실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 예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의식 없이 열심히 산다고요. 그렇죠. 그 나는 성실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게으름이래요. 네. 예. 그러니까 자라나 영적 자라남이 없는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야,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영적 게으름 네. 결국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찬미자매님이 생각하는 게으름은 어떤 그 말 속에서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예.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가 매일 뭐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열심을 품고 행함에 있어서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요. 안 하게 돼요. 전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만약에 필사를 이만큼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게 계속 게으름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맞아, 맞아. 어느덧 제가 써야 될 분량이 막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쉽게 느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지 않나. 제가 오늘 기도하려고 했던 분량이 있었는데 이 TV 프로그램 좀만 보고 하지 뭐. 이것만 끝나고 하지 뭐. 이런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또 기도를 못하고 지나가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진짜 현실적인 모습은 그러한 게으름이 아닐까 싶어요. 야 그렇게 말하니까 문득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회중 예배 때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런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물끄러미 보시면서 너 나 아니? 너 나랑 어떻게 지냈니 지난주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게으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쵸, 단절시키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겠네 사랑에는 게으름이란 게 없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게으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 사람만 네.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도 막 생각하고. 그렇죠. 게으를 수가 없죠. 근데 그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또 지금 대화 중에 해보게 되네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스팸 전화 네. 1588이나 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그 말 듣고 심장이 막 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신 나 알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널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훈련 받았던 모습. 그리고 너 만나야 아는데 네. 만나지도 않고 다른 것이 한눈 팔려 있고 같이 그래도 만약에 제 아내랑 저 아마 같이 걷다가 내가 이쁜 사람이 막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려 본다면 저는 우리 가서 이혼까지는 안 했지 끝날 하루가 그냥 망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눈을 진짜 많이 사랑한다면서도 판다면, 그쵸. 아 그런 그 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분명히 예. 그런 모습이 저희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아우 나한테도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책임감이 드네요. 네. 우리가 사역자로서 고백하고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에 책임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네. 예. 아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아, 네.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그 예배일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주소가 있거든요. www.jing.jing 징검다리 때 징이에요. 징키다 뭐 관계 없어요. 뭐 jing.co.kr 가시면 우리 번개탄 TV의 저기 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일기에 대한 소감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자들을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초대도 하고요. 또 여러분 귀한 후기는 저희들이 경품도 예, 책과 앨범을 보내드리거든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어땠었어요? 방송이요? 오늘 정말 이렇게 팀원들하고 함께 하다가 또 네. 혼자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진짜 작은 이야기지만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집에 가면서 오늘 정리해야 될 묵상들이 많네요. 아, 네. 저도 오늘 우리 찬미자매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생각했던 것을 말로 또 표현하니까 네. 더 오래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삶을 좀 바꿔야겠다. 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네. 특별히 그 우리 찬미자매님이 노래할 때 숨소리까지 들으니까 야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의 이제 고백들을 들으면서 필요한 시간이었겠구나.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대면해서 그러니까 비대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끼리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겠구나. 그렇죠? 네. 지금이 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은요. 깨달음은 행할 때 가치가 있어 주는 거예요. 오늘 방송 들으면서 감동받고 아, 나도 해야겠다라고만 끝나지 마시고요. 한번 행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렇죠? 네. 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 짐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붙잡고 사는 또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번개탄 방송 보시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잡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매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예배일기가 더 풍성하고 예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도전 받고 가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빨리 앨범 내셔가지고 네. 한 번 더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없어도요.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예배일기로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